네, 가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여러 그냥 일반 가위예요. 일반 가위고요. 이건 공예 전용 가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것은 반달 가위예요. 이렇게 보시면 측면에서 보시면 가위가 곱게 뻗어 있는데 이 반달 가위는 휘어 있죠. 이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소형 가위라든가 아니면 쪽가위 정도는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 지금 보시면 이런 대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형 가위나 이런 비싼 반달 가위 같은 것에 이제 그 소모도죠. 소모되는 것들을 좀 막고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뿐이지 그냥 뭐 본인의 그 입맛에 맞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 이러한 전개도가 있으면 처음부터 가위를 들이대고 이렇게 정교한 절삭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대가위를 이용해서 이게 구분 절삭을 합니다. 조각조각 내서 크게 구분을 지어서 절삭을 할 때 이런 대가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런 반달가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개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곡면 같은 경우 있죠. 곡선이나 이런 둥근 부분들을 절삭할 때 이런 대가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왠지 모르게 곡선을 이렇게 한 번에 오를 수 없고 한 두세 안전성의 그 절삭보다는 이제 안전성에 조금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그 일반 가위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완전 절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마모를 짓게 되는 경우 끝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씩 찢어져요. 왜냐면 끝이 두껍다 보니까 종이를 무는 거죠. 근데 이런 공예 전용 가위 같은 경우에는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종이 안쪽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절삭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을 아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부터 이런 공예 전용 가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가위를 사용하시되 그런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큰 가위로 구분대에서 전개도를 자르고 마무리는 이런 작은 쪽가위나 끝이 날카로운 뚜껑이나 소형 가위를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이상 가위였고요.